여행을 못 해먹겠다, 비행기 못 타겠다 이러면서 너무 튀는 옷 입으면 저것만 입는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힙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패션 유튜버거든요. 또 뷰티 유튜버의 꿀팁. 선크림을 제가 진짜 까다로워요. 선글라스 이제 끼고 헐리우드 스타처럼 가면 된다. 오, 이야 예쁘네. 띵동. 오, 어머, 일단 캐리어 눕혀. 일단 눕혀. 여기 제트룸에 놀랐는데 안녕하십쇼. 오, 이런 디테일. 이거 우리 집 거랑 똑같은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지? 이거 마틸라 제품인데 여기가 예쁜 제품 많아요. 저희 노랑장 그런 거 같네요. 이거 뭐야? 미션이 있네. What's in my carrier? 침대에 앉아 설문지를 확인해 주세요. 설문조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되었던데 소감을 다섯 글자로 말해줘. 어리둥절해. 방금 생각한 건데 좀 괜찮았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장님으로서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야?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야 돼가지고 이젠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 여행을 못 해먹겠다, 비행기 못 타겠다 이러면서 자리를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화이팅! LA 헬스장에 특근 외국 남녀가 많아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특근 현재 상황을 물어봐 주셨는데 보시죠, CCPP 근육 0%. 요즘 누워만 있어서 근손실이 좀 심각해가지고 근손실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근손실 채우기. 여행지마다 캐리어에 담은 옷들 다 어떻게 보관하냐. 원래 수납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짐을 효율적으로 쌀까. 짐 싸기 꿀팁은 숙소에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화 많이 나거든요. 짐을 넣는 순서를 숙소에 도착해서 뺄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넣는 게 세면도구. 자기의 패턴을 생각을 해서 짐을 순서를 넣으면 되세요. 각 나라에서 메이크업 받아보는 콘텐츠가 유명한데 도전해보고 싶은 나라와 스타일이 있어.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고 싶은데 아시아를 안 받아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쪽 또 뷰티 유튜버로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여행지에 가지고 갈 옷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 너무 튀는 옷 입으면 저것만 입는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무난하면 안 돼요. 힙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패션 유튜버거든요. 컬러감이 조금 있거나 좀 무난한 듯한데 뭔가 포인트 있는 옷 그런 걸 골라서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감 있는 소품. 약간 센스 있어 보이고 귀엽고 포인트 되고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약간 이런 바스락거리는 모자. 약간 여행자 감성이 느껴져가지고 이런 모자 하나씩은 꼭 챙기는 편입니다. 오늘 옷의 포인트는 꾸안꾸인데 청바지에 흰 운동화, 청량감 있는. 근데 또 흰 티거 예쁜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삥꾸삥꾸로 꾸안꾸인데 포인트를 준 그런 걸로. 네. 짐은 끝. 그래서 이제 What's in my carrier를 해볼 건데 캐리어를 두고 다니는 게 좋으신지 뭐 배낭을 선호하시는지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행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여행지가 있거든요. 인도나 남미 그런 데는 이런 배낭을 선호합니다. 이게 간편하더라고요. 이거는 푸르와 백팩인데요. 제가 푸르와 제품을 좋아하는 게 색감이 예뻐요. 전체적으로 이런 또 주황색 디테일. 이게 사이즈가 넉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나라 4박 5일 정도는 요 정도 사이즈면 저는 충분하거든요. 노트북도 있고 이런 메쉬 색깔 디테일 미쳐 안 미쳐. 근데 한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게 좋죠. 근데 막 하루에 뭐 매일매일 이동한다 이러면은 배낭을 선호하는 제 어떤 그걸 전해드리면서. 또 지그재그가 팝업 스토어를 하신대요. 더 현대 고양이 키링인데 여기 달아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키링도 있대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왓츠 마이백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오픈하고 일단 캐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행을 한지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15년째인가 뚜껑형을 선호합니다. 뚜껑형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뚜껑형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항공성 중이염 이런 것도 막 걸리고 그래요. 블루투스 헤드셋이 그 비행기 기압에 도움이 좀 된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멋스러워서 약간 이거 끼고
공항 가면 힙하거든요. 아,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언제 제일 많이 트냐? 아침에 준비할 때 음악 틀어놔야 돼요. 상큼한 거. 이건 진짜 찐템. 이것도 진짜 찐템. 운동화인데 여행할 때 신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 두 곳을 제가 들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뒤에 다 터졌어. 제가 반스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힙을 잃을 수 없다. 약간 스트릿 감성. 아무 옷이나 예뻐요. 아무리 반스가 예뻐도 러닝 운동화는 이길 수 없다. 뉴발란스. 뉴발란스가 제 발에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또 뉴발란스 또 패션 피플 분들의 필수템이요. 못 잃거든요. 제가 멋을 못 잃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면 이제 뭔가 어떤 편안함. 끝. 왜냐면 여행 갈 때 많이 걸으니까. 예, 요거 두 개면. 아, 그 다음에 요거. 이동하면서 편집을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예뻐요. 손목에 좋다 뭐 이런 거 하면 뚱뚱해요. 막 튀어나와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사람들 많은 숙소 같은 데서 밤에 편집할 때 소음이 많이 안 나서 너무 좋고 아무튼 요거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뷰티 제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광고로 먼저 접하게 된 제품인데 이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 이 닦아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 1년 넘게 계속 쓰고 있어요. 또 뷰티 유튜버의 꿀팁. 선크림을 제가 자주 발라요. 바르고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그 위에 바르기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때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쫙 닦아내고 딱 바르면 기분 째져요. 닦고 나서 이렇게 좀 올려놔요, 몇 개. 네, 그럼 이제 약간 팩도 되고. 구달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 선크림을 제가 진짜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로워요. 아무거나 못 발라요. 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발라야 돼가지고 이런 손바닥만한 사이즈 좋아하고 가벼운 거. PA 플러스 4개나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거. 선크림을 발랐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생기를 줘야 돼요, 생기. 이게 예쁘고 못생기고에 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롬앤의 글래스팅 멜팅 밤. 립밤과 약간 요 립스틱이 섞인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1타입이. 약간의 촉촉한데 자연스러운 혈색을 줄 만한 요 정도는 하나 챙겨 다녀요, 뷰티 제품 중에. 그다음에 가끔 평소에 풀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잔치집 갈 때. 마스카라를 합니다. 요거는 근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저는 이제 길이보다 고정력이 중요하거든요. 요게 좋더라고. 컬픽스 이름 그대로 닉값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잔치집 갈 때 필수.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마사지 매니아거든요. 괄사,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이게 아로마티카 에서 나오는 마사지 오일이거든요. 바디도 같이 해도 되고 이건 베이스도 같이 해도 되는 아로마티카인데 이 아로마티카 이 돌고래 괄사가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허벅지도 되고 이렇게 목도 되고 이렇게 막 눈 이렇게 찌르기도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제가 이번에 봤는데 베이스 괄사가 나왔더라고.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이런 거 챙겨 다니면 너무 좋지 않나. 뷰티 제품까지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또 캐리어 이런 데 제가 또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다 빼. 일단 첫 번째가 유산균인가 뭐 영양제인가 싶으실 텐데 파우더형으로 된 폼클렌징이에요. 이건 어떤 용도로 쓰냐면 장거리 비행기 타기 전에 세수를 하고 싶고 이럴 때 그럴 때 이런 가루타입 너무 좋아요. 고급 호텔에 가도 어메니티에 폼클렌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파우더 타입이라서 어디서 세수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여행 꿀팁. 제가 요즘에 또 체력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요거 유산균이거든요. 무조건 먹어야 된다면서요. 포로 된 거라서 요것도 들고 다니기 좋고 가볍고. 이제 찐템 소개 끝입니다. 요게 제 What's in my carrier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하나 더 주셨어요. Discover your style in Jetroom. 미션 상황에 맞는 코디를 소개해 주세요. 미션에 맞는 코디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들이 이렇게 막 걸려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저 이제 Jetroom으로 왔는데 미션이 뭔가요? 아, 뉴욕. 제가 또 뉴욕 잘 알아요. 뉴욕 잘 알아요. 타바고에 가본 전문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크해야 돼요. 이거 컬러 안 돼. 무채색 가야 돼요. 무채색. 그때 사바고일 동안 제가 느꼈던 게 약간 원피스를 입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어, 또 있네. 또 여행자니까 또 너무 막 이런 원피스 안 되는데 이 좀 활동성 있으면서 이 또 귀여운 카라가 있어가지고 좀 단정해 보이면서 이런 거에 이제 약간 단화 같은 거 신으면 화장도 귀엽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걸로 한번 입어보고 나와보겠습니다. 센트럴파크 피크닉 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무채색으로 골랐잖아요. 근데 또 너무 심심하면 안 되니까 톤으로 귀여운 것들 골라봤고 여행 다닐 때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게 요 정도 사이즈의 크로스백이거든요. 여권, 핸드폰, 지갑, 카메라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것들 요런 데 딱 들고 또 이렇게 귀여우면 더 기분이 째지니까 가디건 걸치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요렇게 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쁘죠? 아, 파리 루브르. 제가 파리 또 9시간 있었던 또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9시간 있으면서 루브르 입구까지만 봤어요. 가봤으니까 그 감성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런 거 있네. 요런 거 괜찮네.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곳에 갈 때. 바지보다는 조금 더 편해요. 요런 거에 이제 요런 거 또 색감이 괜찮잖아요. 여기 또 이 또 청이나 치마인데 운동화보다 메리제인 귀여운 거 이런 거 격식과 귀여움 한 방울 메리제인 이런 신발 신어주고 이런 거 귀엽잖아요. 약간 이런 거 들고 이제 뮤지엄 가면 됩니다. 입고 나와보겠습니다. 박물관도 입고 나와봤는데 아까 이런 또 디테일이 있어요, 여러분. 꾸안꾸가 아니다, 이거. 교안규교. 교양을 준 듯, 안 준 듯, 준 교양 느낌. 네, 그렇게 해봤고. 블랙 벨트만 하나만 해도 약간 좀 격식을 갖춘 느낌.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실은 박물관을 잘 가지 않아요. 겉멋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양을 주지만 사진 찍으러 갑니다. 사진 찍기 좋은 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도전해보고 싶은 룩. 평소에 워낙 이런 약간 장구 룩 많이 있다 보니까 맨투맨 편한 거, 후리한 걸 좋아하거든요. 수트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수트. 살짝 사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있더라고. 이거 또 수트도 여러분들 그 핏한 거 말고 이렇게 아시죠? 이거 이 느낌. 수트인데 안에 블라우스 입으면 쿨하지 못해. 약간 이런 티셔츠 해가지고 긴 바지 수트 이렇게 입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짧은 바지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지만 쿨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런 걸로 수트 룩을 한번 입고 여기 약간 또 블랙블랙으로 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시크하게 입고 세트로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룩 입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사장님이 됐잖아요. 미팅 할 때 이런 거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가방도 잘 없는데 이런 거 뵙고 또 신발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좋아요. 네일 아트 발에 하는 거 그 안 해도 괜찮아요. 발가락 안 보이거든요. 반지 이외에는 액세서리를 잘 하진 않는데 한 듯 안 한 듯 약간 움직일 때 어머 목에 뭐가 있나 하면 그 느낌. 또 실버로 약간 좀 심플한 걸로 나 좀 멋있는 것 같아. 아, 전문이네요. 전문인데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고무줄 바지. 공항에서 이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블랙블랙 안 돼요. 색감으로 포인트를 줘야 돼요. 제가 또 약간 이런 애쉬 퍼플 좋아하거든요. 약간. 아, 뭐 끝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꿀팁인데 여름에 비행기를 타셔도 안은 추워요. 그래서 반팔에 이런 외투. 뭐라고 하나, 이 바람막이. 아, 가방은 무조건 이거지. 네네. 아유, 또 귀여운 거 있네. 가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골라봤고, 이제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 또 나중에 설명 제가 또 디테일하게 브리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갈아입고 올게요. 네. 20, 6시간?
경유할 때 입는 어떠한 복장. 26시간이면 경유가 굉장히 길잖아요. 바스락거리는 소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재인데 이게 좋은 게 접으면 요만해져요. 26시간 경유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떡이 지기 시작해요. 모자를 꼭 챙겨서 가방 같은 데 넣어놔요. 가방을 좀 큰 걸로 골라봤는데 안 입을 때 이런 데 넣어놓고 이제 또 하의가 포인트가 있어요. 쪼아지는 거, 쪼아지는 거. 아무도 모르는 꿀팁인데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 바지를 내리잖아요. 바지 가랑이가 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쪼았다 풀었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신발도 이런 거 신어줘야 돼요. 왜냐면 비행기 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다. 발이 또 부어서 내릴 때쯤 되면 운동화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고 선글라스 이제 끼고 헐리우드 스타처럼 가면 된다. 다음 미션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땡큐. Please choose your best look. 오늘 입어본 당신의 베스트 룩을 선택해주세요. 예. 저 오늘의 베스트 룩은 사실은 가장 익숙하고 편한 옷은 지금 이런 느낌인데 수트 룩을 잊지 못하겠어요. 뭔가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오늘 하나 장만할 예정이고 네, 그거는 이제 원픽 네, 그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MG의 대표주자로서 제트룸에 놀러 와봤는데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맨날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는 패션 유튜버다. 하지만 공증을 받은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잊지 마시라 여행지에서 편함과 멋 화이팅!